2012년 동지기합니다. 동지로. 동지로 22일 날로 해갖고 지구 종말이 일어난다. 이것이 선천시대가 끝난다 소리를 했던 겁니다. 기복시대, 선천시대가 끝난다. 논리의 시대가 끝나고 너희들이 하고 있던 삶의 그런 시대가 끝난다. 이것이 지구 끝나는 거죠. 이게. 이렇게만 알면 지구가 끝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왜? 논리로 펼쳐놓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사고가 날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만 사고가 다 납니다. 큰 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여준 게, 그때 보여준 게, 막 두드리 뿌고 깨지고 막 이런 거를 막 보여준 거예요. 끝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 이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받아갖고 지구 종말이 나오니까. 이 지구 종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때로 해서 세상이 끝난다라고, 너희들이 사는 방법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유식이 조금 있으면서 이걸, 이 이름을 붙인 게 지구 종말이 나온 겁니다. 지구가 멸망한다 소리도 논리로 꺼냈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에 여기서 정리를 해서 이름을 붙인 거다. 근데 이게 오늘날 지식을 갖춘 너희들한테 메시지가 오는 건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 메시지 아무도 안 줍니다. 지구 종말 메시지를 안 줘요. 안 주고 너희들이 이제 풀어나갈 숙제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2012년 그 뭐 지구 종말이 온다고 자꾸 그래서 하니까, 내가 그게 종말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뭐 이야기하니까 날 보고는 전부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종말이라고 그러고 선지식들이 종말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어때 선생님은 종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2012년 돌아오기 전에 내가 법문을 해갖고 그거다가 유튜브 이어준 거예요. 그건 지구 종말이 아니고 그 애들은 이 본인들이 받아 영적으로는 받아서나 푸는 방법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니까 전부 다 안심하고 사재기 하지 말고 무슨 뭐 소금이 뭐 비싸지니까 소금으로 뭐 지구 종말인데 소금이 왜 필요하냐? 지구 종말인데 그럼 네 땅은 안 뒤집지 싶으냐? 그 미련한 이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짓거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구가 만일에 종말을 할 때 내가 이 땅에 와 있다면 그냥 가면 되지. 왜 발부둥 치냐? 서양의 그 학자가 한마디 했다며.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다며. 아이고, 이 천손들이 그까지는 못 갈더라도 그래도 어때 호들갑을 떠는 거. 갈 때는 점잖게 가고 살 때는 아주 기풍 있게 살고, 그럼 또 가면 또 내가 육신만 가는 거지 내가 어디 가나? 내 자신은 영혼 불멸이라. 니는 죽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다른 데서 내가 활동을 할 뿐이지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내 자신이. 우리가 지금 이 기수련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기수련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운으로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온 만큼 성장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이 기수련을 하고 우리 단전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거는 도인 공부하는 사람만 했습니다.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만 해도 도인 공부를 하는 분들 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공부를 하면서 내 몸도 내가 다스리고 자연의 기운도 읽고 내가 알아서 내 앞길을 찾을 수 있고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기복시대를 겪었습니다. 겪다가 우리가 조금 자랐죠. 자라니까 기복하는 게 뭔가가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무당한테 가고 저 가서 무릎 꿇고 자꾸 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그 기압이 더 세지고 이러니까 참 지식인이 저쪽에다 무릎을 꿇고 무릎팍이 까지도록 막 절을 하려고 한 게 이거 참 고육이잖아요. 어? 아니 물동이 자주 이던 사람이야 절을 푸덕푸덕 많이 해봐도 되는데 잉컴을 먹던 사람이 절을 많이 하려고 이게 말이 돼요? 몸이 안 따라줘.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지식 사회가 됐기 때문에 기복을 하는 거는 내가 덜 자랐을 때, 모질일 때, 무식할 때, 무식할 때는 좁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절하고 좌우지간 해주 있어. 여기 무식할 때 하는 행동이고 우리 지식 사회가 딱 됐을 때는. 무식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복은 안 돼. 기복은 무식한 거예요. 응? 매달리는 거. 매달리면 네가 무언가를 바르게 노력을 안 하면서도 도와달라 하는 것은 비굴한 삶. 이래 되는 겁니다. 지식인이 비굴하게 살면 너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단순한 사람으로 변해요. 힘을 못 쏜다. 우리가 일반 영혼 대신들한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 하는 형국이 되면 너는 지식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뀐다 이 말이죠. 바뀌었다. 바뀌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너를 안 도와줄 뿐더러 도와주는 게 안 도와주려고 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는 똑똑하고 지식을 갖추지 않아. 뭐든지 만지면 해결할 수 있는 그만한 질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순한 대신들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 단순한 대신들은 너희들이 무식해가지고 단순하게 도와주소. 이래야 통하는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도 만질 줄 알고 저것도 만질 줄 알고 똑똑하니까 자꾸 이 정리를 할 줄 알잖아요. 이러면 단순한 이 대신들이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떠난 거예요. 왜 성부를 못 받느냐? 기도를 하고 너무 빌었는데도 왜 성부를 못 받느냐? 기도를 하면 너 그게 단순하게 했냐? 뭔가 이 안에 티가 들어가 있지 않냐? 내가 왜 이래 하노? 내가 이 절을 하면서도요, 나오면서, 내가 얘 진짜로 절을 하고, 뭐 이런 게, 뭔가 생각이 이게, 무식하면요, 절을 하고 나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하고도, 극하고 빙신처럼 절하고도 지가 고맙다 하고 가면서 아주 낯차가 가요. 무식하니까, 이 단순한 대신들이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죠.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지식인은 그렇게 무식하게 시키면 좀 있으면 불만을 하고 뭔가가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이래서 주파수가 안 맞아.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기복을 할 때가 아니고 전부 다 기운은 스스로 너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될 때다. 그래서 기를 이게 수련을 시키고 아리킬 수 있는 능력자들을 세상에 지금 기운을 내리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이게 내 존재가 벌써 얼마냐?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응? 그리고 이 기복을 해도 수준 높은 이 대신들이 내리신 적이 언제냐? 이것이 당군들이 내리서 가지고 운용을 할 때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조상신들이 막 이렇게 활동할 때 하고 당군신이 내리갖고 활동할 때는 다른 거거든요. 당군신들이 출연을 하면서 기판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못 깨고 계속 그냥 무릎만 꿇고 있으니까 그때 막판에 이 사람이 나와서 세상 꼬라지를 본 겁니다. 봐가지고 전부 이제 거러지로 이제 나는 수행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나와보니까 내가 언제 산에 들어갔느냐면요. 우리 무식할 때 들어가세요. 삐삐래 칠 때, 삐삐. 요때 산에 들어갔는데,
나와가지고 이 17년 만에 이제 15년 돼 갖고 하면 이제 산에서 봄 되고 응? 가을에 겨울 되기 전 요래 갖고 이제 겨울 끝나고 나면 동안 거 끝나고 나면 한번 나오고 동안 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세상에 나와서 둘러보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세상을 이제 밟기 시작을 했는데 뭐가 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우수삼에 뭐 시부리삼에 가더라고 그래. 이렇게 저도 그렇고 몇 군데 가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요새 사람들이 돌았는가 이래. 길 지나가다가 시시 우수삼은 이게 칠띵이나 하는 짓이지. 이상하다. 그래 나는 차 타고 이쪽으로 갔고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난중에 알고 봤더니까 여기에다 뭐 꽂고 있는 거야. 여기를 못본 거야 이제. 이게 스피커 이렇게 요줄 이래 해가지고 이거 그냥 요 담임이서 이야기하는 게 전화를 하는 거라네 이게. 세상이 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공중전화 빨간 거 찾으러 저 쫓아다니거든요. 아니 길 지나가면 그냥 통화하고 있대. 이만큼 지식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요럴 때 나왔고 보니까 이만한 과학적인 발전도 있고 지식을 갖춰놨고 힘을 이만큼 나라에 갖춰놨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빌고 있어요. 절하고 있고. 이걸 세상에 다 둘러본 겁니다. 산사를 다 둘러보고 교회를 둘러보고 여기 깊은 산 중에 수행하는 자들을 전부 다 내가 찾아가고 이래가 다본 거예요. 거러지로 나와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 전부 다 이렇게 둘러보니 이제 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당산 신들 이게 이제 이저 담임이서 이제 신들 엄청나게 만났죠. 이제 만나고 하면서 그 사정을 묻고 듣고 또 당산신 산신 뭐 전부 다 이제 접했죠. 이제 그때는 당구는 내가 접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그렇게 내가 태백산을 올라갔다도 성전 그저 태백산 천지에 단에 안 들어갔어요. 마당에만 딱 앉아 있다가 내려왔지. 동안거 끝나고 2월달 돼갖고 올라가면 아직까지 눈이 옵니다, 태백산. 그러면 저 바닥에 딱 앉으면 아침까지 눈 맞고 그냥 있어요. 저 당에 들어가면 바람이 막히니까 안 춥죠. 근데 나는 그게 그냥 앉아 있습니다. 새벽 되면은 막, 해 막고 이막 피갖고 있으니까 사진들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 나라 기운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군들은 내가 이렇게 보고 이런 때가 아니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절도 안 했습니다, 당군한테. 내가 가면 당군들 전부 다 출연하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앉아 나는 이제 살피고 오고. 그러다가 이런 이 당산신들부터 내가 애우를 갖추면서 다니서니까. 애호를 갖춰 다니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위세가 좋습니다. 여기 원력이 있다라고 지금 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주 오라고. 그렇습니까? 이러고 애호를 갖췄고 가요. 여기 3년을 그래 했거든. 그리고 4년째 돼서 나가면서 질서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노출이 안 됐어요, 신기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또 내가 가니까 다 와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만행할 때 가면. 그래, 제일 잘난 척 하던 그는 그 대신한테 이제 갑니다. 가면 몇 군데 들렸다가 거기를 딱 가면 이 원력이 딱, 왔다고 이제 제자 좋다고 이제 하는 거죠. 하면. 내가 가서 애호를 딱 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난 제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하면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하느냐? 큰 원력으로 제자들한테 큰 힘을 줬지만 이 제자한테 인연을 무수하게 줬는데 이 무수하게 준 인연들 중에 바른 삶을 가지고 살수 있게 가르쳐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천거해 주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술의 실력으로 바른 원력을 썼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임시 방편의 실력을 쓰면서 제자를 이름나게 한 거지 중생을 좋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 제자를 내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그 사람하고 당신 대신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중생을 위해서 당신들이 필요한 거냐? 제자 이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이걸 이제 혼냅니다. 무릎 팍 꿇죠, 여기서. 신계에는 내보다 수가 우에만 무조건 인간이 됐든 신이 됐든 무릎 꿇어야 돼요. 여기 달라요. 사람은 오래 가면 빗기가 갈라 그러는데 신은 그대로 실력이 모자라면 딱 꿇습니다. 내가 뭐로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힘을 갖추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당산신들 그때 그 자리 가갖고 당산신들을 전부 다 동참시켜 다 모아버리는 거죠. 그래 여기서 본문을 하고 떠납니다. 이때부터는 다음 해에 내가 가면 전부 다 마중 나와요. 받든다. 이제. 내한테 으허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끔 전부 다 이렇게 눌러져 버린다. 스스로 이렇게. 이게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니면서는 이제 산신들을 모으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제자가 있어야 하고 중생을 위해서 이 대신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 이름 나기 위해서 이 중생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님을 이걸 두드리 깨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제자를 키워야 될 것인가? 이게 공부예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접할 때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 원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바르게 가르쳐서 이끌어주면 사람은 잘 따르고 가게 돼 있다. 왜? 네 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꼬집으면 아프고 모지려면 힘들고 하게끔 만들어 놨다 이 말이지. 이것이 너의 이 몸이 연장도 되지만 너한테 수갑도 되는 거다. 우리는 원래 신이기 때문에 이 3차원에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놨지만 이것이 너도 신이기 때문에 이 너를 제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게 이게 연장을 빚은 겁니다. 육신. 이것이 엄청나게 소중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천신에서는 너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도 된다. 그런 거죠. 개인당 1인용 수갑이에요. 1인용 수갑.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이렇게 그 왕래하는 동자가 있고 대신들이 있고 조상이 있지만 이 조상들, 대신들, 동자들 이거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당신들 일거수 일투종을 전부 다 천상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다 스파이야 이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도와도 주지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지금 고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만일에 안 고하고 자꾸 그 편을 든다. 일마 잡히가거든요. 우리 신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주어지는 게 그때부터 능력이 들어오고부터 그런 게 오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내가 지식의 실력을 갖추면 이런 건 다 제어한다. 지금 내가 사범으로서 사범은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사람들을 아리킬 수 있는 자중을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지식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면?